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아프리카의 또 중요한 나라인 보스와나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나라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꽤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유는 남아공화국 바로 국경 붙어서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다이아몬드라든가 플루토늄이 많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생활력이 좋습니다. 온 국민의 한 70%가 농업에 종사를 하지만 이런 광업 산업이 또 활발해서 나라 경제 살림은 아프리카 전체 54개국에서 4위입니다. 16,700 달러니까 1년 GDP가 그래서 이 오히려 지금 남아공보다 한 4,000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보스바와 청년들이 많이 이 남아공에 와서 광산에서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갔던 나라였는데 그 이후로 여기에서도 광산이 발굴이 되고 광산업이 활발해함으로 지금은 이제 생활력이 남아공보다는 더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이 보스와나는 이제 곧 나오지만은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첫번 기착지입니다. 또그 리빙스톤이 여기서 북쪽에 이제 국경에 있는 이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해서 서양에 처음 알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빙스톤의 그 흔적을 찾아서 가는 것으로 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갔고 또 보스와나가 남아공보다 더못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의외로 보니까, 음식 먹는 것도,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우리 현재도 지금 16,000불 같으면은 세계 전체의 중위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게 생활력이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보스와나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수도는 가보로네입니다. 이 나라는 196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인구가 참 적어요. 200만밖에 되지 않으니까 면적은 한반도의 3배입니다. 이렇게 넓은 나라에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200만. 이 보스와나 공화국은 영국의 이제 통치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영연방 구성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커먼웰스, 이 브리티시 커먼웰스에 해당되는 나라가 세계 한 80여 개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영국 황실에서. 그때도 이 보스와나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치를 보시면은 남아공이 바로 북쪽입니다. 옆에가 짐바브웨, 북쪽에 잠비아, 앙골라가 있고 또 서쪽에는 이게 나미비아가 있고 남쪽에는 남아공이 있는 이런 나라로 아주 나라가 이제 그 렉탱글 정도 이렇게 직사각형형의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아주 젊으신 분인데 보스와라 대통령 모쿠위치입니다. 1961년생이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수도는 가보로네라고 인구가 25만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에 해당되죠. 여기 있는 사막은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이끝 가까이 위치한 가보로네는 11월에서 3월까지 여름 우기에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우 적은 비로 5월에서 8월까지 겨울 시기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있습니다. 평균 강수량이 5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후는 더운 여름과 겨울에 매우 추운 밤을 가는 아열대 기후입니다. 이 가보론의 시가지 모습, 그렇게 뭐 고층 빌딩도 없고,
평범한 그런 시골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참 하늘의 흰 구름이 참 좋지요. 아주 이런 모습이 우리 보스바나에 참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하라 사막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 그 선교사님들 모임 따로 가지고,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이렇게 중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중남부 지역. 여기 이제 선교사님 가정들이 지금 250에서 한300 가정이 지금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시는데, 이런 중남미 이 지역은 주로 본부를 남아공에 많이 두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 기점으로. 그래서 이제 보츠와나가 이게 남아공과 바로 국경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밀접하게 선교사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앙고라와 또 모잠비크, 이거는 같은 또 프랑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또 이 정치적인 그런 이제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또두 나라가 앙골라하고 모자비키 이렇게 함께 또 다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스와나 이것을 보는데 여기 이제 남부 국토의 남부 3분의 1은 남회귀선 이남에 있고 북단은 남위 18도 정도. 우리는 지금 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12. 38선 뭐다 있는데 여기는 남위 18도 그 부근에 위치합니다. 높은 산은 별로 없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한 1000m 정도 내륙국으로 남부의 지형은 동쪽이 구릉지대로 높고 서쪽을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낮아집니다. 북부에서는 서단부의 고도가 다주스 높고 남서부는 칼라하리 사막으로 건조한 지대여서 그렇게 비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기 시대에는 풀이 무성해지는 보림지역을 이룰 만큼 비가 어느 정도 내립니다. 그리고는 큰 염호가 생깁니다. 이렇게 소금 호수가 이렇게 이 우기 시절이 지나고 나면 또 북동쪽에는 메카 딕 가디 염호가 있습니다. 북서쪽에는 엔가미 호와 또 오카방고 삼각주가 전개가 됩니다. 북부에는 오카방고 강과 조베강 남쪽, 또 남동쪽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이루는 림포고강이 있고 마리코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서쪽과 북쪽에는 나미비아와 동쪽으로는 짐바브웨,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공화국, 이 남아공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열대 기후, 그리고 내륙의 고원에 위치하므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기온이 몹시 낮아져서 서리도 내리며 좀 춥습니다. 그 밤낮의 기온차도 큽니다. 연평형 강수량이 적어요. 500mm 이하입니다. 비는 주로 12월에서 4월 우기 지역에 내립니다. 북부에는 연강수량 650mm에 이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사막이 있는 칼라하리 사막, 이것은 225mm 정도의 강수량이 있습니다. 강우량의 변화가 심하고 아주 가끔씩 가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주민족은 코이 산족이었지만 17세기 중반에는 남부에서 이주한 스와나족이 지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남아공에서부터 오는 코이산족은 인구는 적지만 현재도 보스와나 각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수렵 그리고 방목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보스와나 정부에서 이게 정주 정책이 꽤 진행되어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은 편입니다. 이제 많이 현대화됐죠. 또 현재 이 나라의 인구의 약 95%를 이렇게 스와나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나라죠. 그 밖에 카랑가족, 산족, 백인들 일부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다이아몬드, 또 플루토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출돼서 생활이 안정권에 있습니다. 또 곳곳에 사파리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아프리카 사파리, 우리 케냐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도 쉽게 볼수 있는 곳입니다. 또 아름다운 지형을 갖고 있는 그런 강산도 이제 봅니다. 여기 이제 북쪽에 짐바브웨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 이 폭포, 이것은 이제 훗날 리빙스톤이 이거를 발견해서 온 서국에 알렸습니다. 그후로 이 리빙스톤의 큰 공적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을 그분이 직접 탐사하고 여행함으로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활동했던 19세기, 그때 만든 지도가 훗날 영국, 네덜란드, 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많은 나라 열국에 알려져서 아프리카 식민지화도 되지만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선교하는 데 유익을 줬던 분이 바로 리빙스톤 선교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 폭포가 있는 곳, 이 폭포를 이제 발견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스와나는 기독교 인구가 꽤 높은 편입니다. 80%인데 이거는 이제 캐톨릭과 같이 포함된 숫자고 약한 3, 40% 됩니다. 예, 이슬람과 힌두교도도 한 5천 명 정도씩 존재한다고 합니다. 영어는 1966년 헌법에서 공용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절대 다수는 츠와나어, 자기의 현지어를 씁니다. 아프리칸 화자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전역에서 대개 공용어로서는 스와힐리도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도 통합니다. 경제는 예로부터 농업과 목축에 의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광업 산업이 발달이 돼서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 목축업, 이것이 이제 온 국민의 한 70%가 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농산물은 사료용의 수수류입니다. 옥수수는 남서부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으나, 보다 매건성적인 카피르콘이라는 수수의 일종입니다. 더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생산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일부는 남아공에서 곡류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기후가 건조하여 목화나 땅콩의 재배는 어렵답니다. 하지만 관계 수료가 가능한 지역에는 과일 재배와 귤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바라기 씨도 산출합니다. 농업은 지금도 주요 경제 산업으로 이제 한 20년 전의 통계이지만은 국내 총 생산의 4%를 차지합니다. 공업의 발달은 후진성에 잇따르며 2차 산업은 국내 총 생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는 꽤 많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입도 그만큼 많습니다. 주요 이 수출품으로 다이아몬드가 72% 차지하고 있고 구리, 니켈, 육류 등이고 주요 이제 그 수입품은 공산품, 식료품, 기계류, 교통장비, 식물, 섬유 이런 것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수출 국가 가운데서 유럽 국가가 제일 많고 그다음 남아공, 짐바브웨 이런 순입니다. 목축업은 축산, 소의 사육으로 고기, 우유가 가축을 이렇게 산출하고 쇠고기와 가죽은 대표적인 수출품입니다. 목초가 별로 많지 않는 내륙부에서는 산양과 양의 사육이 활발합니다. 북부에서는 산림도 개발되어 목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와나가 전체가 이 공업, 또 목축업, 산림업, 광산업 아주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자, 우리 보스와나의 전체 지도를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푸른 숲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국립공원 내지는 사파리 이런 것으로 돼 있어서
비옥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까도 소개한 대로 몇 개의 그 폭포도 보이고 또 강도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봅니다. 옆에 이제 사파리의 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도초에 사파리가 있습니다. 호랑이도 꽤 많이 서식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어도 서식하고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또 카누를 타고 관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통과 문화, 외교에서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항구도 없고 주요 수출로는 오로지 남아공을 통하는 이런 육로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인 동부 지역도 남아공을 연결하는 철도가 유일한 통과점입니다. 다만 계속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건 감안할 부분인데 공항은 프랜시스 타운과 수도인 가보로네에 있습니다. 국제연합, 아프리카연합, 영국 연방국에 적극 가입돼 있는 회원국가고 이날은 원래 중립 외교를 애했지만 1973년도에 소련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계기로 1974년도 3월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 해의 10월에는 중국과의 국교를 다시 수립하고 1977년에는 쿠바와 국교를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 아프리카,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뜨와 나와 나족의 그 예술가들은 일상 품목인 항아리 또 섬유 이런 데 아름다운 감각을 넣는 말이 있어서 상당히 여기서 만든 바구니는 기린의 눈물, 황소의 오줌 자국, 또 얼룩소의 이마 같은 이름을 환기시킬 정도의 디자인으로 아주 절묘합니다. 또 이게 목공, 이게 나무로 이렇게 파가지고 뭐 기린을 만들고 이렇게 코끼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번역이 다돼 있고요. 그리고 전통 문학은 쇠퇴에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지형이 아주 또 구불구불한 이 강이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흐르는 모습들, 또 하마들이 이렇게 또 물속에서 있는 사파리의 모습들, 또 이렇게 빅토리아 이 폭포, 이게 바로 보스와나와 짐바브웨 국경을 이루는 지역이었는데 참 이런 폭포의 모습들이 그래서 이 리빙스톤이 이걸 처음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국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데이빗 리빙스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3년 출생해서 1873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리빙스톤 스코틀랜드의 조합교회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탐험가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은 1855년에 빅토리아 폭포를 처음 발견해서 영국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신 분입니다. 60세까지 사셨습니다. 이분은 본래 중국 선교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1860년에 아편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중국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어릴 때부터 선교로 나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고에 있는 앤더슨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를 하셨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을 배웠답니다. 1840년에는 리빙스톤은 의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핀스베리의 알빈 교회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편전쟁 때문에 중국 선교사는 갈 수가 없었고 그는 이제 로버트 모펫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 아까 얘기했던 보스와나 거기에 이제 가셔서 선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840년 그가 27살 때인데 조지 호의 승선에서 남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는 세스와나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선교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서 케이크를 떠났다가 북쪽으로 통행해서 이 스와나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보스와나입니다. 크루만을 건설했던 로버트 모펫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선교에 힘써 오셨는데 그가 이제 보스와나에 도착한 이 리빙스톤은 인구가 많고 회심자가 많은 번영하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고 맙니다. 이 땅은 거의 황무지였으며 한 발의 피해를 입고 있는 그래서 관목에 덮인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리빙스톤은 많은 현지인들이 기독교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립된 부족들에게는 유럽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였고 설교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으로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흑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사람들에게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리빙스톤은 머리를 낮추고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본이 토착민들은 그의 신이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폭소를 떠뜨리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한 명도 이렇게 회심자가 없을 정도로 그의 선교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의료 선교도 같이 하셨는데도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문호가 물려서 유럽인들이 여행할 수 있고 쉽게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지역 또 여러 지리 탐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유럽의 방식이 훨씬 우월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자신들의 관습을 버리고 서구의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더욱 갈망하면서 저들에게 선교를 안 겁니다. 그는 기독교, 무역, 개화 이런 것을 불가분리적으로 보게 됐고 리빙스톤은 가족들을 배에 태워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 남아서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며 탐험을 시작합니다. 잠베 시강은 오늘날의 잠비아에서 발원한 앙골라 동부를 통과하는 강인데 그쪽으로 시작해서 남동쪽 그 잠비아와 모자이크를 가로질러서 아프리카 남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으로 그가 이제 카누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준비해 두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는 이걸 기점으로 아프리카 전역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프리카를 기독교 선교가 개방되어야 된다는 진념으로 움직여서 4년간 탐험되지 않는 지역으로 4천 마일을 여행을 했을 정도로 많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짐베시 북방 탐험에서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거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모든 질병과 불편함을 이렇게 또 극복합니다. 4년간 아프리카 횡단을 마친 리빙스톤은 고향에 돌아가지고 영국에 돌아가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수많은 영예 가운데서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받은 복합 박사학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명예도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교 여행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탐험이라는 1857년에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리빙스톤은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닌 분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또 탐험을 했던 자고 또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그런 어떤 자력 선교 여기에도 또 많이 헌신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헬빈주의적인 신념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고통과 불편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봉사를 받으셨다면 내 인생은 나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마음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힘썼습니다. 거기는 늘그 당시 돈이 많이 들었고 그 당시 의료 장비도 없었고 또 약도 별로 없을 시절이기 때문에 그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영국에 가서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거기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또 와서 선교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훗날 우리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도 리빙스톤의 그런 자력 선교에 많이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신성한 소명이 있다는 그의 말은 그가 원한 대로 선교사들과 제국주의자의 양자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의 선교 자세는 적극적이고 대척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직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수천의 마을들에 대한 부담을 가진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개척을 하신 분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리빙스톤입니다. 그는 또 다니면서 많은 흑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며 미국이며 여기서 이 노예 사냥에 왔다가 많은 노예들이 잡혀가지고 팔리는 이 현장을 보고서는 그가 많은 흑노들을 해방시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외교 문제까지 생겼어요. 그 영국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면도 받습니다. 탐험 중지 명령까지 내렸답니다. 그런데도 1866년 왕립 지리 학교의 의뢰를 받아 다시 또 아프리카에 떠나서 이렇게 이런 호수를 발견하고 또 탕가니카 호반 우이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1871년도에는 여기서 열병에 걸려서 사경에 빠졌으나 11월 스탠리의 수색 탐험대를 만나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탐험가로서의 리빙스톤.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답니다. 친구에게. 낯선 땅에서 이렇게 사랑을 몸소 실현하고 있는 리빙스톤 자네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내네.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네를 생각하면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네. 그래서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 몇 사람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다고 편지를 받는데 리빙스톤은 다음과 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서 그가 한 일은 아프리카의 길을 연 것입니다. 이 선교에. 그가 만든 이 지도를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73년도 5월 1일 날 그는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의 그 개척자적인 삶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위대한 복음의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이제 선교 초기인 1844년에 그가 31세 때입니다. 마보차에서 선교 도중 마을에 사자 무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의 생활을 방해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사자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사자에게 물리어 평생 왼쪽 팔이 온전치 못하여 어깨 위로 팔을 올리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왼쪽 팔이 사자에 물렸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평생을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동료 선교사들과 대립이 있어 마보차를 떠났으며 결국 2년 후에 1847년 콜로뱅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틈날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고 온주인에게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사자에 물렸던 그 해에 그가 영국에 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한 청중이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사자에 물려서 팔도 하나 지금 잃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어떻냐고 그랬더니 그는 웃으면서 저는요 아직 이 오른쪽 팔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제게 이팔 하나를 아직은 건강하게 보호해 주셔서 저는 계속 선교를 하렵니다 하고 이렇게 좌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1873년에 그가 이제 현지 호반, 이게 호수에서 극도의 쇠약과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잠비아입니다. 벵웰루라는 호반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를 미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그의 심장은 영국 왕립 지리학교에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잠비아에는 잠비아 북부에 치푼두라는 동네 족장 거기에 나무 아래 묻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리빙스톤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장기를 모니 모두 꺼내야 했고 또 여기에 이제 건조해서 미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운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비는 거기에 있고 장기는 있고 2000 킬로미터 거리를 이동해서 지금의 탄자니아 수도인 다르에스살람까지 운구했고 운구하는 과정 동안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대요.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많은 이들이 도망을 갔지만 오로지 잠비아의 두 청년 이게 이제 추마와 수치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리빙스톤의 시신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변까지 와서 배를 통해서 영국에 가가지고는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1874년 그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4월 달에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의 마지막 일기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저도 그 중학교 2학년 때에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우리 중등부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거 공부한 거 함께 제가 이 리빙스톤과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이분들 그 선교사에게 큰 감명을 넣고 그때 제가 선교사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이 제게는 꿈이었는데, 제가 그 1982년도 싱가포르의 해가이 인스튜디오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현지 가서 하는 사역은 이게 제한이 이제 있고, 그 현지로 보내는 선교 사역, 그 교육 선교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도록 제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때 마음을 바꾸고, 아프리카는 그냥 다녀만 왔습니다. 장기 선교를 못하고 다녀만 왔고, 그리고는 거기서 제가 많은 분들 훈련시켜서 아프리카 선교사도 보내고, 여러 나라에 선교 사역을 보내는 그 사역에 지금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빙스톤 선교사에 대한 평가는 그는 아프리카를 상인과 군대가 드나들도록 하여 기독교 선교 활동을 쉽게 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이제 결과는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이 리빙스톤이 그걸 위해서 절대로 그거 한건 아닙니다. 그분은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영국 식민주의도 또 따라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분의 공헌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 전파로 계몽을 했던 이 아프리카. 그래서 오늘날 이만큼 이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전행되고 이런 것이 정말 리빙스톤의 공헌이 크다는 것, 또 그분의 선생님이 되는 모페 선교사님의 영향도 큽니다. 그분의 그 업적에 대해서 아프리카 탐험을 여러 군데 했고, 노예 무역을 반대했던 인도주의자의 그런 말도 했고, 또 과학적인 기여로 자연사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식물, 동물, 지질학 이런 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리빙스톤이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그분의 주요는 선교 활동이었죠. 그래서 선교 활동 가운데서도 의로 선교였습니다. 의사로서 지식을 활용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분의 못다한 그런 의료 선교를 훗날 슈바이츠 박사님이 가셔서 또 이렇게 가봉 공화국이죠. 거기 가셔서 또 계속 했다는 것도 이게 다 리빙스톤과 같은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이분의 저서와 출간 이런 걸로 Missionary Travels and Researches in South Africa 이런 저서가 일반 사회에서도 아주 명작을 이렇게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또 이분은요, 공공연설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오셔서 신문사 주최, 방송국 주최, 교회 주최 이런 걸로 유럽 여러 나라의 아프리카의 실정을 알리고 탐험과 선교 활동에 큰 도전을 주었던 리빙스톤의 업적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짐바브웨에 가면은 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던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기념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와나 거기에 여기에 나라 중심으로 이게 리빙스톤이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 이거를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스와나에 가면은 대한민국과는 1968년도에 수교를 했고 현재도 한인들이 100여 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재원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이 계십니다. 오봉숙 선교사님 보스와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오봉숙 선교사님 유치원 사역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빈민촌 올드 날레디에 전도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작은 거인 이분 김혜영 선교사님 이분은 키가 크지 못해요. 아주 참 작은 분이신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국제사역복리사로 15년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혜영 선교사님 여기에 대한 이제 간증문입니다. 간증문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스와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생각하고 이분은 척추 장애를 앓고 계시는 장애우신데도 이런 불편을 딛고 지금까지 15년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보스와나 지금학교 교장 선생님도 맡고 계시는데 그의 부분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이 신앙 간증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 파송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가보면 또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직업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특별히 여기서는 목공 이렇게 목수 일을 배우면서 이분들이 또 사회 활동하게끔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특별히 이렇게 보스완에 가보면은 토착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예배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아프리카 그 문화와 이렇게 토착이 돼가지고 찬양이며 또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또 예배 시간이 길지요. 그런데도
또 여기에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시고 나는 토착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시온교회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중남미 지역에 다니면. 그 다음, 우리 카메룬에 있는 우리 그 송창호 선교사님의 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우리 앙골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앙골라. 이 앙골라는 여기 보스완에서 또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데 수도는 루안다입니다. 1975년도 11월 10일부터 포르투갈부터 이렇게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포를 써요. 포. 그리고 또이 포를 쓰는 나라가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겠죠.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에 그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교 이한우 총장님이 하시는 그 신학교인데 거기에 유독 앙골라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브라질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많은 앙골라 학생들을 만나요. 기숙 생활하면서 많게는 10명까지 온 적이 있고 아무리 적어도 5명은 있습니다. 이들이 또 한국말도 또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서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할 때도 이분들이 거의 많이 알아듣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신학교에 강의할 때도 이제 영어로 강의하면 그들이 또 알아듣고 뭐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앙골라의 거기서 학교 출신입니다. 교회에서도 학위 받고 했던 이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앙골라 그 신학교 또 교회 집회 이런 곳으로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가려고 다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웬 그렇게 미국 그 시민권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를 넣는데 얼마나 서류를 요구하는지 그 중에 하나가 뭐 재산도 그때 뭐 2밀리언 있어야 된다나 뭐 그런 어떤 조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이 앙골라는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녔던 그런 이제 우리 아프리카 저는 본래 선교사 이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닌 가운데서 앙골라 그때 그 당시는 좀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생활력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에 유학 온이 학생들도 그렇게 좋은 생활은 아니에요. 앙골라 굉장히 나라가 크더라고요. 한반도에 5.6배 되는 나라입니다. 남한의 한 10배 이상이 되죠. 근데 인구는 2,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는 낮습니다. 남쪽에는 나미비아 있고 북쪽에는 콩고하고 국경을 갖고 있고 동쪽에는 잠비아, 서쪽에는 대서양을 갖고 있는 앙골라 나라. 여기 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납니다. 원유도 생산됩니다. 그래서 8.5%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앙골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최근에 많이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별표 표시된 것이 루안다. 요게 그 수도입니다. 수도고 이렇게 나라가 아주 큽니다.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앙골라. 그래서 원유와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이 8.5% 같으면 현재 세계에서 2위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상당히 아주 이게 광업이 발달되므로 현직 대통령은 주앙 로렌수 대통령 54년생이십니다. 오늘 현재 70세에 해당되는 이 대통령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2대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활이 많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 지금 100여 명의 우리 한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기업의 주재원이시고 일부는 개인 사업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한인들 분들이 말씀이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대학을 나오고 뭐 이렇게 잡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앙골라로 오라는 거죠. 그쪽에 가면은
우리 눈에는 돈이 다 보이는데 이분들은 보지 못하는 많은 영역이 있대요. 그걸 개발해서 무슨 사업을 해도 사장님이 되고 또 생활도 곧 안정권을 얻는 그런 곳이 앙골라, 무한히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도 여기에 한국 기업인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그 평화 문화 포럼 여기를 개최해 가지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민 외교 사절단과 함께 여기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 읽어보세요. 많은 우리 청년들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포럼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루안다 지역 가면은 그 지역에 참 아주 관광으로도 명소가 많습니다. 아주 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지역도 있고, 이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또 중국의 또 그런 이 산장 지역에 그런 이런 그 지형들도 꽤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앙골라, 그리고 이제 폭포, 우리 그 국경지대 여기 저 빅토리아 주로 폭포와 같이 생긴 이런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루안다의 여기 시내 한 모습인데요. 참 평화로운 곳, 그런 곳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지인 선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어린이 사역에 활발합니다. 여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아주 가까운 포 있죠. 예, 포르투갈어로. 그것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를 사용하는 브라질과 언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앙골라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하고 괜찮습니다. 교회도 꽤 부흥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키웠던 제자분들이 가서 얼마 아닌데도 교인이 100명 또 200명 됐다 그런 소식이 와요. 그래서 꼭 와서 좀 집회도 인도해 달라 이런 것도 왔는데,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이제 제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만 700명까지 모이는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이 앙골라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참 소망이 있는. 최근 이렇게 이거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도 하나 읽었습니다. 앙골라 한인 소망교회, 여기서 아주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 맹완제 이사님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앙골라에는 이렇게 꽤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남아공도 그렇고 기독교 인구가 이슬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가 또 이렇게 수도권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모잠비크, 이 나라는 이 앙골라와 같이 포를 합니다. 또 포르투갈의 독립 그거에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문화권이 같아가지고 앙골라와 모잠비크가 거리는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양쪽 나라를 왕래하면서 선교하는 나라가 맞는데, 다음 주에 계속 우리 모잠비크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 아프리카에서 제일 섬 나라가 하나 있죠. 마다가스카르, 그 나라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